호기롭게 운동장에 입성하는 짐볼. 하지만 육총사 앞에서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입니다. 에? 던져줘도 안 갖고 노는데요? 아니 개들이 웬만하면 공 다 좋아하는데. 야, 할아버지 장난감이 제일 좋아. 알았어. 공도 더 필요 없지. 호영 씨와 노는 것도 잠시. 아이의 그늘 밑에 들어 누웠습니다. 아, 늘어진다. 아이, 졸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리액션이 크고 잘 놀았었는데 노령견 쪽에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아이들의 움직임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육총사의 건강을 위해 이대로 둘 순 없죠. 특단의 조치 들어갑니다. 아니, 갑자기 뭘 입으시는 거예요? 작업복인가? 색이 좀 화려한데?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모양 좀 나오네. 공룡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좀 보려고요. 쥐라기 공원 놀고 갈 초특급 블록버스터! 구구구구구! 과연 녀석들의 반응은? 오, 뒷걸음질 칩니다. 얘 누구야? 압도적 외모에 공포 그 자체. 이게 진짜 힐리였어. 네가 날 전생 처음 보는 광경. 녀석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우릴 구해줄 영웅이 필요해. 제가 한번 나서볼게요. 사랑이 공격 개시. 아이고, 너는 내가 안 무섭구나. 오케이. 너의 정체를 밝혀라. 가면을 벗겨주겠어. 나는 룡이야, 룡이. 왜, 왜? 그냥 이리 와봐. 이상해. 나를 따라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해리와 두산이 그리고 사랑이의 총 공세, 결국 항복한 룡이. 룡이 덕분에 한바탕 잘 놀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잠깐만. 와, 완전 사우나라네, 사우나를. 니케 이제 왔어.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얼굴 보였어. 아까 공룡이라서 이상했어. 어우, 좀 힘들어요. 네, 그냥 애들 즐거우면 좋아요. 저도 아주 작은 리액션에 감동받고 그래요. 사실 호영 씨는 재미난 장난감이 보이면 종종 육총사와 놀아준대요.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를 끌어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던져줄게. 자. 그래도 덕분에 지금은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 저마다 사연들이 있답니다. 우리 해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키우시던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서 제가 새로 데려오게 됐었고요. 그때가 해리 3개월 때. 이후 8년을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사랑이는 전 보호자가 헬스장에서 키우려고 데려갔는데요. 반려견을 키울 수 없다는 상가 방침 때문에 파양됐대요. 그럼 귀염둥이 니케는요? 한 일본인 유학생이 호영 씨가 반려견 돌보는 SNS 영상을 보고 대신 키워줄 수 없겠느냐며 직접 연락을 해와 입양했고요. 아이고. 코코는 호영 씨 부모님이 키우던 녀석인데 배변 훈련차 왔다가 아예 눌러 앉았답니다. 이렇게 설악동 육총사가 탄생한 거죠.
very thought of losing her. 아, 덥다, 더워. 아이고, 더운데 예초를 하시네요. 어우, 땀으로 저 셔츠 다 젖은 거 보세요. 오, 네. 더워도 할 일은 하는 이 남자.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 함호영 씨. 왜? 지금 못 놀아, 지금 못 놀아. 할아버지 일해야 돼. 할아버지 일해야 돼. 좀 이따 놀아. 알았어, 빨리 하고 올게. 여기서 예초 작업은 마무리. 예초기 메고 씨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잡초 소탕 완료. 가봐. 가. 아우, 저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꿀이죠, 꿀. 아. 아우. 애기들 다 일로 와봐. 애기들. 땡볕에서 일해서 힘드실 텐데 바로 그냥 개들부터 챙기시네요. 네. 이맘때 특히 더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걸 해주려는 겁니다. 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 요거는 외부 기생충 약입니다. 코코 일로 와봐, 코코. 부르자 바로 자리 잡습니다. 큰 운동장 쪽은 뭐 잡초도 있고 잔디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방어해주는 예방약입니다. 해리 일로 와봐, 해리. 호영 씨 다리에 턱을 괸 모습이 네. 꽤나 익숙해 보이죠? 매번 잊지 않고 약 발라줘서 고맙다멍. 니키 일로 와봐. 진드기 약은 한 달 반 간격으로 발라줍니다. 벌레가 많은 여름엔 더 꼼꼼하게 신경 쓰죠. 드디어 접종 완료. 아이, 근데 견종이 다양하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해리, 해리 일로 와봐. 해리. 자, 해리는 지금 8살 아이들의 영원한 안방마님. 안방마님이고요. 안방마님 인상이 참 좋죠? 자, 우리 두산이는 지금 현재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질서 있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해리의 아들 지금 7살이고 어, 리더라 그런지 늠름하네요. 세라 일로 와봐. 세라야. 세라. 자, 우리 세라는 마찬가지로 우리 해리의 예쁜 딸이고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굳세어라 세라. 예, 네, 그렇게 해서 세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근데 셋이 너무 닮았어요. 그렇죠. 목연 해리는 털 색깔이 비교적 밝은 크림색. 하얀 안경을 낀 아들 두산이는 혓바닥에 큰 점이 있어요. 저기. 예. 딸 세라는 귀여움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반곱슬머리랍니다. 어, 해리 패밀리 이제 확실히 구분이 가네요. 호영 씨의 식구 아직 더 남았죠? 자기가 말라뮤트의 종특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골든 리트리버인 줄 알고 사는 아이입니다. 강아지 때부터 해리 가족과 어울려 놀아서 하는 짓이 골든 레트리버처럼 순둥순둥한 사람이. 그럼 두산이 세라 사이에 껴있는 쟤는 누구예요? 누울 자리만 보면 다리부터 뻗고 보는 설악동 공식 잠꾸러기.
코도 아주 잘 고는 코코. 마지막은 이 집의 유일한 소형견. 아련한 눈빛 발사하는 미소천사 니케. 아, 지금 총 6마리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손자, 손녀죠. 보통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손자, 손녀라고 하시네요. 이 해리가 두산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고 해리한테 아빠인데 또 두산이한테도 아빠가 되면은 이게 족보가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게 되니까 할아버지의 역할을 또 자청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손자, 손녀들과 놀아줄 차례. 애기들! 가자! 자, 뛰어! 가자! 뛰어! 잡초도 제거했겠다. 진드기 약도 발랐겠다. 마음껏 몸을 푸는 육총사. 세라야, 아유, 세라까지 뛰는 거야. 가자. 아니, 운동장이 저렇게 넓은데 호영 씨만 따라다니네요. 그만 따라와라. 아이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아. 우리 세라까지. 아 이뻐. 아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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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